엄청 오랜만에 인사를 드리는 것 같아요. 네, 부산 다이아미 아트센터장 정혜경입니다. 잘 지내고 계시죠? 오늘은 보여드릴 아트가 러프젤 아트예요. 요즘은 되게 그 무광에 대한 아트가 엄청 많이 쏟아져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 손에 지금 있는 이 하트 프렌치 아트를 보여드릴 건데, 지금 이게 조금 일을 하면서 이제 하다 보니까 오래돼서 막 이렇게 갈리고 되게 지저분한 게 있는데, 제가 손님들한테 보여드리니까 다 이쁘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이제 이건 연장을 이렇게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조금 통통한 감이 보일 수가 있는데, 그냥 손톱에다가 하시면 되게 이쁘게 나와요. 그래서 오늘은 요거 아트 한번 차근차근 보여드릴까 합니다. 그러면서 저희 스무디 너무 괜찮잖아요. 다른 스무디, 그러니까 다른 무광탑 같은 경우에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이제 저희 무광탑 같은 경우는 일단 때가 덜 타요. 때가 많이 덜 타도록 리뉴얼이 돼서 나왔고요. 그리고 무광 같은 경우에는 저어서 써주셔야 되는 거 아시죠?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오늘 설명해 가면서 아트 시작해 볼게요. 자, 처음에는 저희 매끄 55번 이제 코튼 컬러인데, 흰색 같아 보이지만 우유빛이에요. 그래서 저는 샵에서 병젤도 뭐 많이 쓰시기는 하시겠지만, 추천드리고 싶은 게 사실 이 통젤이에요. 통젤이 사실 뭐 바르기도 어렵다고 하시고 사용하기 어렵다고 하시는데, 해보시면은 그렇게 어렵지 않거든요. 처음에야 조금 어려울 수 있겠지만, 퀄리티 자체가 또 다르니까요. 그래서 통젤, 저희 매끄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이렇게 딱 떠셔서 쓰시면 그냥 소프트 아이스크림 같은 그런 느낌인데, 얘를 조금 이렇게 풀어서 쓰시면 완전 진짜 부드러운 줄줄 흘러내릴 정도는 아니고요. 이렇게 그냥 점성만 살짝 생기는, 이렇게 점성이 생기는 거 보이시죠? 이런 점성 정도가 생기는 그런 정도로 변해요. 그래서 라인을 그을 때나 뭐 그런 아트를 할 때 완전 가능하죠. 요런 점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용하시기에 되게 좋으세요. 그래서 브러쉬에 결이 생긴다고 하시는 분은 앞뒷면으로 이렇게 묻혀주셔서 사용하시면 되시고요. 이제 이 아이를 표면에 바르겠습니다. 이렇게 풀코스로 할 때 결이 생기지 않는 방법에 대해서 되게 많이 물어보시는데요. 그렇게 하시려면 브러쉬의 길이가 너무 짧은 걸 쓰시면 안 되세요. 그러고 브러쉬의 앞뒷면에 모두 다 흠뻑 적셔주신 뒤에 발라주시는 게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발라주고 나면 결 없이 완성이 돼요. 그래서 큐어 들어갈게요. 자, 큐어 해주신 다음에, 얘는 아트가 되게 간단해요. 진짜 샵에서는 사실 간단해야지 손님들한테 하기가 되게 쉽잖아요. 그래서 엄청 간단하답니다. 그래서 요렇게 하신 뒤에 바로 얘 위에다가 이제 필름을 붙일 텐데, 필름을 이제 잘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에겐 시저가 있죠. 그래서 세팅 그린과 세팅 골드 이용하고, 그 다음에 골드 이런 식으로 몇 장 꺼내 볼게요. 일단 세팅 골드입니다. 일단 세팅 골드 그냥 가볍게 올려두고, 이렇게 채썰듯이 조금만 이렇게 잘라주시고요. 세팅 그린 빼셔서 얘도 똑같이 채썰듯이 올려놓고, 같은 자리에 반복해서 여러 번 가위질을 하면
되게 얇게 얘네들이 잘려서 나와요. 그다음 화이트. 반짝이는 부분이 위에예요. 그쵸? 흰색은 어느 쪽이 앞면인지가 되게 많이 모호하게 생겨서 그 부분을 조금 유의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흰색. 그다음 골드도 저희 3번. 주시고요. 자, 손톱 10개를 한다 그러면 좀 많이 자르셔야겠죠? 그래서 한 번에 싹다 올릴 거예요. 그냥 저는 살롱에 있어서 그런가 봐요. 아무래도 이제 살롱용을 보여드리다 보니까 좀 빠르고 쉽게 하는 방법에 되게 많이 초점이 가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저희 베이직실 아시죠? 베이스지만 필름에도 그렇고 레이어드용에도 너무너무 좋은 베이직실을 바르셔서 자, 일단 새틴 애들 먼저 올려지는 대로 그냥 톡톡 얹어주시면 되세요. 올려지는 대로 톡. 그다음에 또 톡. 골드도 올리고 새틴도 올리고 다 하고 나서 흰색은 마지막에. 흰색은 마지막으로 해주시고. 보이시죠? 이렇게 쭉쭉 올려주시면 되십니다. 자, 아무래도 그린색이 들어가다 보니까 훨씬 더 고급진 느낌이 들죠? 그런 다음에 흰색, 얘를 하고 나서 나중에 올려도 되고요. 하시면서 그냥 다 올려버려도 돼요. 상관없어요. 이렇게 흰색으로 마무리. 그러면 흰색 때문에 얘가 훨씬 더 선명해지는 느낌을 보이실 수가 있으세요. 자, 저는 이렇게 하고 나서 이게 궁금하실 거예요. 얘를 어떻게 큐어를 하지? 여기 옆에 다깍 붙여가지고 큐어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지? 근데 1인샵 되게 많잖아요. 혼자 하시는 분들. 혼자 하는 사람 어떡하지? 이렇게. 그런 사람들은 저는 얘를 이렇게 해서 핏램프로 이렇게 켜요. 핏램프를, 왜? 잠시만요. 배터리가 다 나갔나 보다. 이 핏램프를 킨 다음에 입에다가 물고 얘를 이렇게 큐어를 해요. 이해 가시죠? 얘를 정확하게 얘네들이 손톱 같은 경우에는 얘를 핀셋을 벌려서 여기다가 이렇게 딱 만져주고 큐어를 해요. 입에다가 물고. 그렇게 하면 얘네들이 옆에가 다 큐어가 엄청 잘 돼요. 근데 팁에다가 이렇게 보여주면은 사실 팁 같은 경우는 여기가 다 비어 있잖아요. 살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가능한데 사실 우리는 그렇지 않잖아요. 피부가 옆에 있으니까 그런 경우에는 핀셋으로 벌려서 옆을 고정시킨 다음 고정을 너무 살까지 이렇게 가지 말고 옆에 있는 손톱까지 정도만 올라가서 이렇게 고정해준 다음에 이만큼 고정해준 다음에 핀램프를 입에다 물고 큐어를 해주는데 사실 베이직실이 되게 빨리 큐어가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엄청 빨리 큐어가 돼요. 그냥 한 1, 2초 정도만 물고 있으면 얘가 큐어가 딱 돼버리거든요. 그러면 램프에다가 집어넣으면 돼요. 이제 그렇게 해주시면은 얘가 큐어가 안 되는 일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는 걱정을 안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베이직실이 좋은 것 같아요. 큐어가 다 되셨습니다.
넣으셨으면, 잠시만요. 큐어가 다 되셨으면 얘를 한참에 잡고 쑥 하고 다 떼져버리세요. 그러면 뭐 좀 안 붙은 애도 있고 붙은 애도 있고 뭐 이러면서 이제 이쁜 아트가 완성이 되는 거죠. 이렇게 이것만 해도 되게 이뻐요. 이런 식으로만 손님한테 해주셔도 엄청 이쁜 것 같아요.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이 15번을 이용해서 하트를 그리는데, 하트 그리실 때는 뒤로 돌려서 손님 손을 이렇게 낮쪽으로 돌려가지고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뭐라고 했어요? 매끈은 동글동글 이렇게 하면 풀린다 그랬죠. 그쵸? 풀어주시면 얘가 되게 정말 부드러운 영보 같은 느낌? 이렇게 변해요. 그래서 걔를 떠서 바로 하트 모양으로 이렇게 그려주세요. 뭐 여기다가 더 정확하게 하시고 싶으신 분은 사실 그 베이직실을 한번 바르고 하시면 더 좋죠. 왜냐면 필름을 보호해야 하니까. 근데 전 그냥 합니다. 왜냐면 성격이 급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라인만 그려준 다음에요, 저희 모발 포인트 2번 브러쉬 있죠? 2번 이 브러쉬를 이용해서 여기 밑에 있는 데다가 채워서 그려줘요. 사실 지금 같은 경우는 팁이니까 많이 길어서 그런데, 손님 손톱은 이거보다 훨씬 더 작을 테니까 더 작게 그려주시면 되세요. 그래서 이렇게 그려주시면 됩니다. 자, 그런 다음에 큐어 갈게요. 자, 그런 다음 큐어가 되는 동안 R앱을 한번 써보겠습니다. 저는 RB를 썼어요. 그러니까 RA가 우리 흰색이잖아요. 그리고 RB가 약간 베이지란 말이에요. 색깔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 보시면 A는 아예 흰색, 근데 RB는 약간 베이지. 여기다가 제가 사용을 했거든요. 근데 오늘 쓸 건 RM을 써볼게요. RM은 색깔이 어떻게 나오는지 얘도 이쁠 것 같거든요. 그래서 RM을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러프는 무조건 덜어서 사용을 하셔야 돼요. 절대 그냥 사용을 하시면 안 되세요. 안에 이제 얘네들이 그 굳는 애들이 있어요. 이제 빛을 한번 내가 딱 봤어. 그래서 걔가 반응을 했단 말이에요. 그럼 얘가 안에서 굳어버려요, 같이. 그러기 때문에 무조건 덜어서 사용을 하셔야 합니다. 덜어서 너무 띡하다 싶으면 베이직 실을 섞어서 사용을 해주시면 더욱 좋고요. 베이직 실을 섞지 않아도 상관은 없으신데 거의 베이직 실을 섞어서 사용을 하세요. 베이직 실을 섞으면 훨씬 더 강도가 올라가요. 그러기 때문에 더욱 나으세요. 그래서 사용하기에도 편하고 강도도 올라가니까 베이직 실을 여기다가 조금만 섞어 해주시는데, 저희 지금 하트 그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원래 그냥 풀코스로 바르던 러프보다는 조금 더 양이 있도록, 조금 더 묽도록 해주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조금 더 묽어졌죠. 얘를 섞어서
알갱이가 있는 느낌으로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자, 그런 다음 이제 저는 이걸 할 때 이 러프를 하고 여기다 그냥 스무디 탑을 바로 발라 버렸거든요. 근데 이제 이걸 시청하시는 선생님들께서는 내가 이 필름을 좀 더 많이 맞고 싶다 하시면 내가 요거 그렸던 하트 전에 베이직 실 도포를 꼭 해주셔서 오버레이나 레이어드를 해주셔야 돼요. 자, 그런 다음에 하트를 그리고 그 다음에 러프가 들어가는 거예요. 자, 러프는 내가 그린 하트 위로 올려주시는 거예요. 이때는 꼭 오발 포인트 브러쉬를 사용을 해주셔야 합니다. 좀 많이 묽죠? 묽어서 이렇게 잘 발리죠, 되게. 이렇게 해주시고, 내가 하트를 그려놓은 데다가, 이렇게. 그래서 그 베이직 실을 섞어서 얘를 사용하기 때문에 훨씬 큐어도 빠르게 될 거예요. 그렇다고 큐어 시간을 너무 적게 하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내가 조금 두께가 있게 만들어도 된다는 얘기인 거죠. 그래도 큐어가 잘 될 거라는 얘기예요. 요즘은 무광 같은 경우에는 손님들한테 반응 자체가 되게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러프 젤 사용해 보시면 되게 사용 용도가 엄청 좋으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조금 삐죽 올라오는 애들 상관없어요. 그냥 이렇게 편편하게 발라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한 후에 큐어를 하지 마시고 여기 위에다가 샤이니지를 올리시는 거예요. 자, 샤이니지는 마일드 중에 초록빛 나는 애가 있어요. 그 아이를 써서 올려볼 텐데 이렇게 지금 모양이 있는 부분에다가 펄을 올려야 되기 때문에 펄가루가 아무데나 막 떨어지면 안 되거든요. 자, 그래서 꼭 실린더 브러쉬, 우리 6번 브러쉬 사용해서 꼭 올려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펄의 양을 조금 조절해 가면서 너무 많이 그 하트 지금 그려져 있는 러프 부분에 너무 많이 닿지 않도록 해주셔야지 되시고요. 지금 촬영하는 부분 이 여기는 안 보일 텐데 제가 지금 자꾸 말을 해서 샤이니지가 막 날아다니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건 좀 주의를 하셔서 러프 위에다가 이 펄을 이렇게 빼곡하게 올린다는 느낌으로 막 보석이 정말 박혀있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꼭 하트 모양이 아니더라도 제가 지금은 루눌라 쪽으로 해서 이 프렌치를 만들었지만 프렌치 자체를 그냥 이렇게 만들어 주셔도 되게 이쁘겠죠. 그래서 이렇게 올려주시면 되세요. 그러면 밑에 필름이 있는 부분에는 펄이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올려주신 다음에 스펀지를 이용해서 얘를 한번 정리해 주시는 거예요. 살살살살. 왜냐하면 러프가 지금 원래 내가 하려고 하던 러프의 물기보다 묽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다른 때보다는 조금 덜 꾹꾹 눌러줘야겠죠. 그쵸? 그래서 러프의 물기 자체도 묽기 때문에 이 샤이니지가 먹고 있는 얘의 가루, 그러니까 이렇게 만졌을 때 여기 터들터들한 느낌이 또 더 적어지기도 해요. 그래서 느낌 자체가 엄청 고급스럽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시고 아 나 진짜 성격 급해 그럼 여기다 바로 스무디 같이 발라서 큐어 해버리시고요. 아니시면은 이 상태에서 바로 같이 그냥 이거 하고 러프 큐어 한 다음에 이제 스무디 발라주시면 되는데 저는 러프 먼저 큐어를 하고 하겠습니다. 왜냐면 스무디를 한번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요.
스무디 같은 경우에는 그냥 무광탑이에요. 무광탑. 근데 지금 보면 약간의 우윳빛이 있잖아요. 사용한 지 되게 오래 안 되면 얘가 투명해요. 투명한 애가 돼요. 왜냐면 안에서 원래 가지고 있는 이 무광탑의 원료 자체가 약간의 가루들이나 파우더가 들어가는데 그 파우더들이 안에 다 그냥 이렇게 응집되어 있는 거죠. 다 가라앉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브러쉬로 이렇게 떴을 때 얘가 거의 투명한 애들이 띄어 이렇게 올라오거든요. 근데 저희는 지금 사용한 지좀 돼서, 그러니까 그몇명 손님들한테 계속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도 이렇게 우윳빛이 남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안에서 그 걔네들 파우더가 저것끼리 이렇게 섞일 수 있도록 꼭 만들어 주셔야 돼요. 그러기 때문에 이제 우드스틱을 이용해서 얘를 저어줘야 돼요. 처음에는 저는 본사에서 이 얘기를 듣고, 어떡하지? 이렇게 적게 되면은 되게 아까운데? 사람들이 싫어하겠다. 이거 제품 잘못 만든 거 아니야? 정말 이렇게까지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게 아니었어요. 무광탑을 만드는 회사들 자체 모두가 이렇게 섞을 수밖에 없게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거의가 흔들어 쓰거나 저어 쓰거나 그러실 텐데, 저희 거안 흔들어도 돼요. 저희 거 그냥 쓰셔도 돼요. 그 무광탑 좀 의심해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전. 왜냐면 이 무광을 만들려면 안에 그 가루들, 파우더들이 필요한데, 그 파우더 자체가 없는 거라면 그 무광을 어떻게 표현이 될까? 그쵸? 그렇기 때문에 깨끗한 아이를 가지고 사용해서 이렇게 빙글빙글 돌려서 얘를 안에서 쇠구슬이 움직일 수 있도록 만들어준 다음에 한번더 흔들어서 사용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흔들면은 안에서 쇠구슬이 저것끼리 부딪힌단 말이죠. 자, 그런 상태에서 제 무광탑을 끝에다가 발라주시는 거예요. 무광탑 같은 경우는 조금 저는 이제 여기에다가 그 다른 마감을 하질 않았잖아요. 제 손톱도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손님들은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더 도톰하게 저는 지금 바르고 있어요. 그래서 조금 도톰한 상태로 해서 1분 30초에서 2분은 꼭 큐어를 해주셔야 되는 게이 스무디입니다. 요렇게 하시고 나면은 완성이 되시고요. 또 너무 뜨겁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 스무디나 우리 베이직실 같은 경우 그런 애들이 빨리 굳는 대신에 전도율이 높아서 되게 뜨거움을 많이 느끼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럴 때는 한 10초, 15초 정도만 10초? 아니 5초? 정도만 큐어하고 빼셨다가 조금 겉에 표면 자체가 조금 익었을 때, 큐어가 됐을 때 다시 나중에 넣어서 큐어를 해주시면 뜨거움 발생을 방지할 수가 있어요. 손님들한테 하실 때도 한 5초 정도만 큐어를 겉에만 살짝 이제 익혔다가 이제 다시 빼서 조금 시간이 지난 다음에 한 10초 정도 있으셨다가 그때 빼서 이렇게 다시 넣어주시면 겉표면이 익어 있기 때문에, 큐어가 벌써 되어왔기 때문에 그 부분이 막아지기 때문에 뜨거움 발생이 훨씬 더 줄어드세요. 그러니까 무조건 한번 쉬었다가 넣어주시는 걸로. 자, 요런 식으로 완성이 됩니다. 지금 요 색깔 같은 경우는 RM을 사용하여서 약간의 연보라색이 나오게 만들었는데, 이 색깔도 되게 괜찮은 것 같아요. 하시고 나서 무조건 알콜로 닦아주셔야 되는 거 아시죠? 클렌저로 닦아주시는 것보다는 알콜을 이용해서 닦아주시는 게 훨씬 더 나으세요. 그리고 그 스무디가 있는 부분 같은 경우도 퓨어로 아세톤으로 한번더 닦아주시면 훨씬 더그 느낌이 많이 삽니다. 왜냐면 무광이기 때문에 그 무광을 더 무광스럽게 만들어주는 거니까요.
샤이니지 같은 경우에는 앞전에도 제가 뭐 동영상 같은 거 다 올려드렸지만 안 빠지는 거 아시죠? 그래서 빠지지 않는 키 때문에 자, 요렇게 완성이 되었습니다. 생각보다 간단한데 되게 이뻐요. 그래서 손님들한테 시술하기에도 되게 괜찮으실 겁니다. 네, 자 여기까지였고요. 제품 문의는 제가 항상 말씀드렸지만 요 핸드폰 번호로 4811-6311로 주시면 제가 사진도 보내드리고 뭐 설명 같은 거 모두 다 해드리니까 참고해주세요. 감사합니다.